시작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잠시만요. 준비됐어? 오케이. 됐어. 자, 지금 와우. 라이브가 시작이 됐는데 이쪽 옆에서 받는 거죠? 자, 시작할게요. 자, 동아일보 출판국에서 하는 매거진 T 황순욱 뉴스 앵커의 라이브톡입니다. 자, 오늘 4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저희가 주문을 완료하고 쉑쉑버거를 드디어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일단 비주얼은 훌륭한데요? 비주얼은 일단 괜찮아요. 근데 네. 일단 뭐 수제버거가 보통 접시 위에 올려놓고 네네. 접시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칼로 썰어먹는 거에 비하면 이건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일단 중요한 건 맛이에요. 맛은 맞습니다. 잠시 후에 먹어보는데 이 핫도그는 저희가 햄버거집인데 핫도그를 산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죠. 네, 이유가 뭐죠? 네, 쉐이크버거가 2001년에 매디슨 스퀘어 공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처음에는 햄버거가 아니라 핫도그 판매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원래는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 맞아요. 매디슨 스퀘어 공사장에서 네. 카트를 끌고 나와서 핫도그를 간이적으로 팔았대요. 그래서 그 핫도그를 팔다 유명해져서 이 쉐이크 버거를 만들게 됐답니다. 네, 그래서 2004년에 매장을 그렇죠. 오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햄버거 가게이긴 하지만 이 핫도그는 나름 이 쉑쉑버거에서 의미가 있는 맞습니다. 메뉴여서 핫도그도 한번 시켜봤고요. 그리고 또 여기 특징이 햄버거집에서 술을 팔아요. 맥주. 이게 페일 에일 맥주인가요? 맞습니다. 페일 에일 맥주라고 뭐라 그러죠? 드래프트 비어로 생맥주죠? 네. 근데 이게 햄버거집에서 맥주를 파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은가요? 그렇죠. 보통 흔하죠. 햄버거와 맥주를 많이 먹긴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맥도날드에서 맥주 팔진 않잖아요. 그렇죠. 맥도날드에서 맥주 팔아서 맥도날드인가요? 맥주를 파는 데가 없었는데 최근에도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개그하신 건 아니죠? 아재 개그신가요? 네, 자제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네. 이 쉑쉑버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음료수를 햄버거의 탄산음료가 아니고 쉐이크버거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쉐이크를. 그래서 그 쉑쉑버거의 그 첫 번째 쉑이 이겁니다. 밀크쉐이크? 이거 뭐죠? 레드빈 쉐이크? 그 다음에 이게 스트로베리 쉐이크, 이건 밀크 쉐이크. 자, 제가 일단 대표 메뉴는 종류별로 다 시켜봤어요. 그런데 일단 이게 또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가 이게 치즈 감자예요. 네, 맞아요. 치즈 감자인데 이 치즈를 얹어서 먹으니까 맛이 어떤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쉑쉑버거 요게 쉑쉑버거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스모크 쉐이크. 스모크 쉐이크. 그리고 이게 머쉬룸. 네. 베지테리언들을 그렇죠. 위한 버거라고 하네요. 이게 뭐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 제가 버섯 보여드릴게요. 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버섯 패티로 만든 버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저희가 한번 시식을 해볼 텐데 먼저 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정화 씨가 이정화님이 1등으로 들어오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네. 이정환님 말고 또 안 들어오셨나요? 궁금한 거, 아니, 12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러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올려주세요. 저희가 네. 맛을 보면서 하나씩 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대 꽂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시고. 네. 네, 나의정 캐스터가 저를 위해서 쉐이크를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거 드셔보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딸기. 딸기, 알겠습니다. 딸기 쉐이크부터. 남캐는 밀크? 아니요, 전 레드빈을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빈 쉐이크인데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러니까 다른 쉑쉑버거에는 없답니다. 한국 쉑쉑버거 1호점에만 있는 메뉴가 레드빈 쉐이크인데 레드빈이 이제 빨간 콩 그리고 나는 강남콩인 줄 알았더니 남유정 캐스터가 무식한 선배 이거는 팥이에요. 그렇죠. 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그거죠. 팥빙수. 맞습니다. 제가 또 언제 무식하다고 했나요? 아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자, 음료수 뚜껑을 열어주세요. 아, 네. 음료수 뚜껑을 열어. 이거 먼저 스트로베리. 이거 음료수 뚜껑을 열고 먹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궁금했으니까 내용물을 보여드리는 그래. 거죠. 쉑쉑버거 4시간 33도 대기하고 먹방. 자, 알겠습니다. 자, 먹방. 자, 스트로베리 쉐이크부터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달아요. 달아요? 너무 달아요. 아, 표정이. 아, 그게 아니라
제가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딸기 쉐이크는 좀 너무 달아요. 그러니까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저처럼 단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달아요.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네, 저는 원래 단 걸 좋아하는 데다가 저는 달아서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달아요. 예, 이정환 씨 달아요. 그리고 차 부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게 밀크쉐이크 맛이 강한데 딸기의 상큼함이 끝에 은은하게 싹 올라와서 코를 딱 찌르는데 맛있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네. 요 레드빈 쉐이크 하나 먹어보시죠. 얼마냐고요? 메뉴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트로베리 쉐이크는 자 메뉴판을 알려드릴게요. 메뉴판 보통 제일 싼 버거가 6,900원에서 시작을 하고 나머지는 한 8,000원, 9,000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쉐이크까지 같이 주문을 하게 되면 한 1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점심 한 끼에 15,000원이면 그리 싼 가격은 아니에요. 네,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별미로 먹기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른 음료도 맛을 봐달라고 하는데 네. 자 리오송님 좀 유치하다고 뭐 라이브 방송이 뭐 그러면 교양 방송처럼 뭐 그럴 줄 알았습니까? 라이브 방송의 특징이 좀 유치한 거죠. 네, 유치해도 재밌게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다른 음료 쉑쉑버거 세트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세트 메뉴가 네, 없고 다 단품이에요. 세트도 따로 없고 다 단품이에요. 네, 다 단품으로 먹어야 되니까. 아 그리고 한 가지 이 쉑쉑버거의 슬로건이 Standing for Good Something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줄을 서도 좋다. 네. 뭐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4시간을 기다린 저희로서는 별로 좋은 슬로건도 아니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슬로건이에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맛을 안 봤으니까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메뉴의 특징이 있어요. 메뉴의 네, 특징이 전 세계 패스트푸드점 가운데 최초로 강아지를 위한 맞아요. 애견들을 위한 개 메뉴가 있어요. 개 메뉴. 반려견을 위한 메뉴가 있는데요. 개 메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저 행복한 반려견을 위한 메뉴. 그래서 강아지용 비스켓 5개 세트가 6,000원이에요. 요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먹는 햄버거 세트가 6,000원 정도 하는데, 개 비스켓 6개가 6,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개 좋아하시죠? 저는 강아지, 개라고 자꾸 하시는데요. 개가 강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개를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게 좀 반가운 메뉴인 것 같은데 네, 단, 저도, 네. 단점이 있습니다. 개 메뉴는 있는데 반려견이 같이 들어올 순 없어요. 네,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이거는 것 무슨 같아요. 법칙입니까 이게? 네. 개 메뉴가 있으면 개가 들어와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네, 메뉴만 팔고 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 있으나 마나 한 메뉴 저도 아닌가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네, 같이 동반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쉽긴 주인이 하네요.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 동안 네, 개는 밖에서 기다려야 되겠어요. 네, 그게 좀 아쉽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정착이 좀 덜 돼서.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개 메뉴를 왜 넣어놨어? 응? 아니 뭐 그래 집에 갈 때 사가면 되지. 뭐 하려고 햄버거 집에서 개 메뉴를 사. 어쨌든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자, 개 네, 맞아요. 자, 헐퀴 어머나 세상에. 그래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개 메뉴가 있으면 개를 데리고 들어와야지. 자,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와서 햄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떤 거? 저 이거 베이컨이 보이는 요거 한번 먹어. 스모크. 스모크 쉑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적나라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자. 와. 어떤가요? 요거 참 재밌는 맛인데. 어떡해요. 백종원 씨 따라해봤습니다. 이게 일단 빵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보통 먹던 햄버거 빵이랑 분명히 다른 것 같고. 네, 뻑뻑한데. 고기가 좀 짜요. 그러니까 고기가 굉장히 짭짤해요. 그러니까 소금을 따로 더 추가로 뿌려서 먹는 정도의 맛이 나는 것 같고. 뭐 스모크 향이 좀 강하진 않나요? 스모크 향이 강하고 그리고 잠깐만요. 훈제 향의 특징이니까 그 훈제 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맡아봐. 나 그렇게 들이대시면 그냥 시큼한 식초 냄새 나는데? 냄새는 그런데 입에서 느껴지는 자, 향은 어떤가요? 제가 이거 표현을 하자면 일단 채소가 안 들어가 있고 고기와 베이컨과 치즈가 들어있어서
좀 느끼해요. 근데 일단 빵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 빵은 우리나라에서 삼립에서 만든 빵이라고 하죠. 근데 빵은 정말 부드러운 것 같고 고기는 굉장히 그 바베큐 그릴에 제대로 바짝 구운 고기 맛입니다. 근데 소금을 좀 많이 찐 것 같긴 해요. 조금 고기가 짜고 위에 파프리카가 토마토나 파프리카가 이렇게 잘게 채가 썰어 갖고 들어있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어떤 느끼하다니 허무하다고 하시는데요. 조금 느끼해요. 전 제 입맛에 좀 느끼한 것 같고 왜냐면 야채가 이건 안 들어있어요. 이건 좀 야채가 덜 들어있는 거고 야채가 들어있는 오리지널 쉑쉑버거를 남아준 캐스트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으로 먹어볼게요. 와 입이 엄청 크네요. 맛있어? 이거 네팔대 같은데? 맛있어? 우선 조금 아까 이제 상인코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빵이 일단 부드러워요. 근데 저도 이렇게 미리 먹어보기 전에 많이 찾아봤었는데 패티가 짜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짜다는 느낌은 덜 받았어요. 네. 저도 평소에 짠 음식이 굉장히 민감한데 보니까 여기 이 쉐이크쉑 버거에는 야채가 좀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토마토랑 또 양상추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서 요거는 좀 덜 느끼할 것 같아요. 짠맛에 좀 중화시켜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함도 좀 덜하고 버거를 쉐이크와 같이 먹는다고 해서 같이 먹어봤는데 짜단 법칙에 입각하여 짠맛에도 단맛을 중화시켜주니까 이게 또 아주 그냥 맛있네요. 자 차주환님께서 빵은 역시 삼립 야 삼립이 아니고 삼립 삼립빵 네 삼립빵입니다. 자 차부장님 그렇죠. 햄버거는 한입 플러스 쉐이크 한입. 아 햄버거 한입 먹는다면 쉐이크 한입 먹어야 되는. 저는 페일 에일 맥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술을 좋아하는 관계로 이게 제대로 된 맥주인지 먹어보면 좀 알아요. 그런가요? 평소에 주당이신가요? 자. 아 이거는 맥주는 제대로입니다. 아 정말요? 네 내가 이거 지금 햄버거와 쉐이크와 맥주를 세 가지를 먹어봤는데 맥주가 제대로예요. 과일 향이 약간 나는 것 같죠? 맥주의 그 특유의 텁텁함이 없고 없어요. 텁텁함보다 요거 에일 맥주의 특징이에요. 약간 과일 향이 나는 것 같으면서 상큼하고 머스타드 노란색 소스인가요? 네 여기 제가 먹었던 요 스모크 쉑 버거에는 머스타드가 노란색이에요. 근데 혜정씨가 먹은 이 오리지널 쉑쉑 버거는 그 약간 흰빛이 약간, 더 하얀색 약간 마요네즈 같은 네 사우젠트 소스 같은 네 그런 그런데 거예요. 이 맥주가 또 굉장히 독특하네요. 맥주가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인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대 과일 그렇죠. 과일 향이 나요. 이게 에일 맥주의 특징인데 이정환님이 흑맥주 맛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흑맥주 맛은 끝맛이 굉장히 쓰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는 약간 과일 향의 상큼한 향과 뒷맛이 약간 달콤한 끝맛이 아주 좋아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여자들이 이거 먹다가 맛있다고 먹다가 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질 못할 것 같아요. 햄버거 먹고 쓰러지는 거죠. 햄버거집 와서 취하면은 참 취할 거예요. 굉장히 취하죠. 햄버거집 와서 여기서 소개팅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쉑쉑버거에는 없고 우리 한국 쉑쉑버거에만 있다는 레드빈 쉐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많이 녹았어요. 레드빈 빨간 콩 쉐이크. 그러니까 일명 제가 해석할 땐 팥빙수예요. 네. 팥빙수랑은 좀 다르지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많이 녹긴 해서. 내 말 맞지? 아이스크림 많이 녹인 팥빙수야. 약간 뭐라 비비빅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팥빙수를 주문해서 네네. 수다 떨다가 녹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빨대로 빨아먹는 것 같아요. 있잖아 아이스크림 많이 탄 팥빙수 같다니까.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고 조영국 다들 가격이 다 궁금하시군요. 맞아요 가격이 조영국님이 제가 가격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메뉴판이에요. 자 제일 싼 버거가 6,900원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7,000원, 8,000원대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싱글이 있고 더블이 있어요. 싱글은 패티가 하나 들어간 거고 더블은 두 개 들어간 거고요. 근데 햄버거 가격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6,7,000원이면 롯데리아 같은 데서는
감자튀김에 음료수에 햄버거까지 다 나오는 가격인데 여기는 햄버거 단품 가격이 7,8,000원이에요 네, 좀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가격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쉐이크, 밀크쉐이크나 딸기쉐이크를 하나 시키면 한 그게 또 한 5,6,000원 네. 그래서 1인당 햄버거 하나에 음료수 하나를 먹으려면 15,000원 거기 감자튀김이 또 4,600원이에요 네, 그럼 15,000원 그러니까 2만원 든다는 거예요, 2만원 감자튀김에 음료수에 햄버거는 2만원이 들어요. 가볍게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둘이서 점심 한 끼 먹으면은 4만원이에요 네. 요거는 조금 요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뭐 논란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또 프리미엄 재료를 쓴다는 장점이 있고 아 그렇군요. 그거 얘기 안 했어요. 저희 소고기가 네. 어떠셨어요? 다른 햄버거 패티와는 조금 다른 맛이셨나요? 좀 어떤 저는 뭐 그렇게 큰 게 다른 걸 못 느꼈는데 아 버거킹과 뭐 맥도날드와 큰 차이를 못 느끼셨나요? 네. 아니 아니요 고기가 조금 더 싱싱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좀 더 부드럽고 네. 그 다음에 고기 특유의 그런 고기 냄새 잡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덜한 것 같은데 네. 항생제 없는 무항생제 그 소고기 패티를 꼭 쓴다고 하는 그렇군요. 것도 이 쉐이크쉐이크 버거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남혜정 씨는 조금 이렇게 우호적인 평가를 내는 것 같은데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4시간을 기다려서 약간 좀 열이 빡쳐 있는 가운데 좀 빡이 쳐져 있어요. 아, 빡이 치셨나요? 그러니까 4시간 기다려서 먹기에는 좀 그 정도의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요거 핫도그를 한번 맛을 보고 싶어요. 요 핫도그 저기 신재용 기자가 전화가 왔네요. 신재용 씨 전화하지 마세요. 지금 네. 생방 중이에요. 신재용 씨 생방 중이에요. 네 제 후배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자 요걸 한번 먹어보세요. 쉐이크 쉐게 원조 핫도그. 자, 쉐이크 한입 하셔야 됩니다. 맛이 어떤가요? 저는 핫도그가 제일 좋아요. 저는 버거보다 이 핫도그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소시지가 그 왜 미제 소세지 있잖아요. 네. 미제 소세지 맛이에요. 그런데 원래 핫도그에는 국산 소세지보다 미제 소세지가 들어가는 게 더 맛있는데 미제 소세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짜요. 약간 간이 세 것 같은 느낌이 맞아, 들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맛의 미제 소세지 전형적인 맛인데 거기에 이제 빵이 워낙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막 입에 부담스럽지 않고 그 채소가 일단 피클, 양파, 토마토가 얹어져 있는데 머스타드, 노란색 머스타드 뿌려놓고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핫도그는 저는 높은 점수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소세지에 약간 후추향이 강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냥 이쪽으로 한번 먹어봐요. 네. 약간 매콤할 것 같기도 한데 할라피뇨가 많이 들어있어서 할라피뇨 자 맥주랑 먹으면 대박이겠다. 장석원님 야, 핫도그 진짜 맛있어요. 핫도그 진짜 맛있고 저는... 아 그렇다 맥주랑 먹어봐야겠다. 잠깐만 요거 좀 들고 있어봐. 저는 반대예요. 반대요? 아 나는 핫도그가 좋아. 자 장석원님께서 핫도그 먹었으니까 맥주 먹으라 그래서 맥주 한번 먹어볼게요. 핫도그엔 아이고, 맥주네. 너무 자극적인데요? 아니 난 좋은데. 우선 소세지가 너무 짠데 간이 센데 그 위에 할라피뇨의 자극적인 맛이 너무 강해요. 중화시켜주는 무언가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감자튀김 먹어볼까? 감자튀김 기대 이하예요. 나는 핫도그 좋아. 여성분들은 제가 처음에 먹었던 이 쉐이크쉐이크 버거를 가장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드러운 맛.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네. 여기 오면 다른 햄버거보다 네. 요 제일 그 대표 메뉴 쉑쉑버거. 왜냐면 가장 부드러운 맛이에요. 요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자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거는 특별한 맛은 없는 거. 특별한 맛 없어. 아무 맛이 없어. 그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감자가 좀 싱겁고. 잠깐만. 아 그런데. 보니까 다른 감자칩 이렇게 감자튀김들은 조금 더 두껍고
금세 눅눅해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조금 흘렀잖아요 저희가. 아니야 이것도 눅눅해. 근데 지금 바삭한데요? 그런가? 응. 바삭함이 살아있어요. 아 근데 단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쉐이크랑 먹어서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저는 이거는 탄산음료랑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쉐이크랑 먹기에 좀 부담스러운 맛이다. 느끼해. 좀 느끼하고. 네. 그러니까 맥주나 콜라를 부르는 아우 목매. 맥주 안주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감자튀김 자체로는 그렇게 크게 희소성이 있다는 느낌? 그게 유니크한 느낌 들진 않아요. 네. 오케이. 아! 감자튀김을 쉐이크에 찍어 먹는 거야?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아 쉐이크버거는 요거를 여기다 찍어 먹어야 되는 거래요. 쉐이크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네. 자 이거 밀크쉐이크에요. 오, 요건 맛있다. 오 맛있어. 아 요거 맛있어. 요거 맛있어. 역시 짜단 법칙이네요.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소금 뿌린 짭짤한 감자튀김이 달달한 맛을 만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짠맛이랑 단맛이랑 만나면은 무한정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간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짜고 단 게 같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맛있네. 요건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탄산음료 판매, 탄산음료요? 탄산음료 판매를? 아니, 하나요? 아니, 없어, 없어. 탄산음료가 판매를 안 했나요? 없어요.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네. 탄산음료는 아예 없어요. 탄산음료가 아예 없어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오실 때는 콜라를 따로 사서 오셔야 될까요? 없어요. 그게 좀 아쉽네요. 그게 좀 아쉬워요. 아 레모네이드가 있네요. 네, 근데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가 있고 아 소다 있다 여기.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있어. 아 있어요? 자 파운틴 소다라고 해서 네, 코크, 네, 제로 코크, 스프라이트 다 있습니다. 네, 맥주도 있고 아 저희가 쉑쉑버거라서 쉐이크를 시키라 그래서 쉐이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메뉴 귀퉁이에 보니까 콜라 사이다 다 있습니다. 이건 굳이 쉐이크를 저는 먹을 것 같진 않아요. 다음에 오면. 아 다음에 오면 저는 쉐이크랑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오면은 스모크 버거는 말고 저도 쉑쉑 버거와 네. 콜라. 쉑쉑 버거와 콜라는 얼마냐면요. 네. 콜라는 작은 게 2,700원. 그러니까 만 원 정도 하겠네요. 네. 쉑쉑 버거 하나에 콜라 한 잔이면 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자튀김까지 하면 15,000원 이하 그렇죠. 15,000원 안팎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버거킹을 갈 것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나는 버거킹이 맛있어. 너는 이게 맛있어? 저는 그러니까 뭐 매번 사먹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뭐 한 번씩 먹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조연성 캐스터가 들어왔어요. 우리 조연성 캐스터가 들어와서 반갑습니다. 대박 성공했어. 엄청 먹고 싶다. 버거앤 콜라죠. 그렇죠. 버거앤 콜라예요. 아 김진백님이 뭐가 제일 맛있나요? 저는 원조 버거인 쉐이크쉑 버거. 저쪽 보고. 원조 버거인 쉐이크쉑 버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가지를 시켰어요. 쉐이크쉑 버거, 스모크 버거, 아, 머쉬룸 버거. 지금 베지테리언 버거 안 먹어봤어요. 아, 야, 먹어봐요.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 먹어보세요. 이건 이제 베지테리언들을 위한 버거인데 패티가 뭐였죠? 버섯이었나요? 버섯.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버섯으로 만든 패티가 들어갔어요. 어때요? 버섯을 통버섯을 아주 바삭하게 튀겨내는데요. 씹었을 때 버섯 향이 강하게 코를 찔러요. 그래서 고기를 잠깐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들고 있어. 자 제가 이렇게 해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베지터리언들을 위한 고기 패티, 고기 없는 버섯 패티인데. 네, 버섯 패티인데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버섯이 들어있어요. 통버섯이에요. 버섯이 통째로 들어있네. 네네네. 그래서 자, 이게 표고버섯 네. 아니에요? 표고버섯? 네 표고버섯인 것 같아요. 버섯이 통째로 들어있어요. 버섯향이 아주 강하게. 이건 치즈 같은데 치즈? 그런가요? 네, 요거 치즈인가? 한번 네. 버섯을 바삭하게 튀겨서 통버섯에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튀김옷을 입힌 다음에 튀겼어요. 바삭하게 튀겼어요. 자, 일단 치즈 느끼해요. 이걸 또 튀김옷을 입혀서 또 튀겼어요. 네, 바삭하게. 그것도 기름이에요. 버섯 향이 나는 느끼함. 버섯 향이 느끼하진 않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음식이 전체적으로 다 느끼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주당들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 먹은 다음에 느끼한 거 드시고 싶어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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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짜장면이나 피자를 먹어요. 술 먹은 다음 날. 네. 그런 날은 저가 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글쎄요. 저의 입맛에는 그냥 쉑쉑버거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그리고 핫도그. 근데 핫도그는 요 햄버거는 둘 다 우리 맛있다 그랬고 네. 핫도그는 나만 맛있다 그랬고. 네,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럼 혜정 씨는 요 두 개 중에 어떤 거? 요게 이건 아직 못 먹었네. 이쪽으로 뒷면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뒷면으로. 고기가 많이 들었지. 확실히 스모크 버거도 야채가 덜 들어가다 보니까 짠맛이 너무 강하게 입안을 자극하는데 저는 햄버거에 약간 신선함이 느껴지진 않아요. 아무래도 야채가 없다 보니까 신선함보다는 느끼함에 더 가깝네요. 아니 기호 아이고 입에서 막 먹혀. 건강한 맛. 기호수님께서 이거 햄버거를 보여주려고 손으로 그 패티를 뜯었다고 경악을 하는. 네. 눈물 유유하셨습니다. 경악하실 줄 알았어요. 자, 이미칸 우리 굿모닝 A 아침 뉴스의 메인 작가님께서 지금 들어오셨어요. 이제 들어오셨네요. 오늘 꼭 보겠다 그러더니 네. 이제 들어오셨어요. 내일 아침에 보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시킨 메뉴는 다 먹어봤는데 결론을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네. 자 일단 쉑쉑버거에 와서 시켰을 때 후회하지 않는 햄버거 메뉴는 쉑쉑버거 바로 오리지널 버거인데요. 오리지널 버거입니다. 네, 자, 이 버거 이걸로 네가 해. 만약 그 X 따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가 대표 메뉴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둘의 입맛을 모두 만족시킨 버거는 기본적인 쉑쉑버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모크 쉐이크나 머스룸 쉐이크나 뭐 이런 버거들은 우리 입맛에는 좀 느끼하다라는 느낌이 네. 좀 강했어요. 물론 건강한 맛은 아니에요. 뭐 건강한 맛은 아니에요. 약간 그 정크푸드 네. 전형적인 정크푸드 맛이에요. 그러나 네. 모든 햄버거에 가장 공통적으로 만족했던 거는 부드러운 빵. 맞아요. 부드러운 빵. 빵은 모든 햄버거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핫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쉑쉑버거가 원래 핫도그를 팔다가 시작이 됐다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핫도그를 시켜봤거든요. 근데 저는 핫도그가 맛있는데 혜정씨는 또 핫도그가 별로라 그랬어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네. 감자튀김을 평가를 해볼게요. 감자튀김은 그렇게 특별한 건 잘 못 느꼈어요. 그렇게 특별한 맛은 잘 모르겠고요. 네. 장점이 있다면 바삭바삭함이 좀 그렇죠. 오래가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쉐이크에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는 거. 네네. 단짠 법칙이 네. 입각해서 아주 맛있다. 그리고 쉐이크는 어떠셨어요? 쉐이크가 저는 쉐이크가 크림이 너무 많고 네. 우리나라에서 먹는 쉐이크들은 얼음이 많고 시원하잖아요. 네. 얼음이 많고 시원한데 여기는 네. 크림이 많고 약간 미지근해요. 예, 금방 식어요. 그래서 금방 네. 이렇게 크림처럼 네. 생크림처럼 이렇게 묽어지는 그러니까 단점이거든요. 쉐이크가 우리나라 쉐이크는 왜 스무디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네네네네. 얼음이 많고 맞아요. 시원한 아이스크림 녹은 거. 근데 이거는 아이스크림이 우리나라 쉐이크가 아이스크림이 녹은 지 딱 한 30분 지난 아이스크림이라 말하면 크림. 그렇죠. 이거는 아이스크림이 녹은 지 한 3시간 된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미지근한 크림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여기 와서 둘이 먹는다. 네. 그러면 쉐이크 하나. 네. 나머지는 탄산 음료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오리지널 버거 두 개. 오리지널 버거 두 개. 그다음에 감자튀김은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뭐 아쉬우면 하나 정도 시켜서 그렇게 나눠 먹어도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대가 네. 한 둘이 먹으면 25,000원에서 3만 원. 네, 뭐 그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네. 오늘 맛을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 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별 다섯 개 중에 저는 별 세 개 드리겠습니다. 별 세 개. 네. 참고로 저는 버거킹 버거를 별 4개 줍니다. 혜정씨는? 저는 솔직히 뭐 버거킹하고 뭐 맥도날드와 비교를 했을 때 네. 저도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높이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햄버거
햄버거 이 빵의 부드러운 식감과 또 안에 들어있는 재료의 싱싱함을 조금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3.5점입니다. 3.5? 네. 저는 별 3개. 저는 별 3개 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쉑쉑버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저 개인적으로 저의 판단입니다. 30분 이상은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분까지는 기다려도 뭐 충분히 내가 감내할 맛인데 31분 넘어가면은 먹기 싫을 것 같아요. 저는 35분? 35분? 1시간 이상 기다려서 먹을 정도의 맛은 저는 아닌 것 같고. 네,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 첫 번째 들어온 뉴욕의 명물 쉑쉑버거로 가니까 제가 물론 4시간을 넘게 기다려서 먹어보긴 했으나 그래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뭐 굳이 와서 다른 메뉴를 먹어보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실패하지 않으려면 오리지널 쉐이크 버거를 드시는 게 맞아요. 저의 추천입니다. 네. 그리고 쉐이크는 하나만 시키고 꼭 탄산음료를 꼭 하나 시키십시오. 느끼해서 다 못 먹습니다. 칼로리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 버거 하나에 칼로리 얼마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1800칼로리입니다. 요거 하나에 1800칼로리? 1800칼로리입니다. 쉐이크 하나에. 그런데 참고로 여성의 하루 에너지 섭취 권장량이 2000칼로리라고 해요. 이 버거 하나를 먹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하루에 한 끼 이거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황앤커톡 라이브쇼 2회째였습니다. 그리고 매거진 D가 생겨서 우리 컨텐츠가 시작된 지 이번이 두 번째 방송인데 쉑쉑버거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맛도 보고 4시간을 뼈끝에 기다려도 보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시간을 어겨가면서도 방송을 좀 이어가고 싶어서 해봤는데 일단 맛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시간을 어겼고 그리고 또 중간에 방송 사고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오이드브와 연결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그 점 대단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땀을 뻘뻘 흘려준 우리 남혜정 캐스터한테 정말 감사해요. 아니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시청자. 네, 오늘 뭐 덥고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쉑쉑버거에 와서 또 이렇게 먹어보니까 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몸은 힘들었지만 나와의 추억. 우리 모두의 추억. 우리 모두의 추억이고요. 네. 네,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뭐 간단하게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 이용해서 한번 와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매주 월, 화, 수, 목, 금 내일 아침에 굿모닝 A 채널의 굿모닝 A 보시면 저희 뉴스에 우리 날씨를 해주시는 네. 예쁜 날씨 요정입니다. 자, 우리 시청 바랍니다. 쉑쉑버거 오늘 우리 탕방기 봐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월요일날 아침 뉴스 굿모닝 A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 끄지 말고 여기 놔두세요. 끄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여기 세워두면 우리가 먹는 거 보여줄게. 나는 이게 쉐이크가 저는 좀 실망이에요 진짜. 난 쉐이크가 이게 너무 미지근해. 아니 지금 이게 완전 크림이네. 크림. 그냥 이게 시원한 맛이 없어요. 선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그 뭐라 그러냐 그냥 생크림이요. 생크림 녹은 거야. 그냥 시원한 맛이 없어. 그냥 밍밍하죠. 그러니까 냉장고 밖에 내놓은 우유. 끝났어요. 끝났는데 잠깐 마무리 돌고 있어요. 스타일 아닌 것 같아 지금. 네. 그리고 우유가 그냥 시원하네. 맥주는 맛있어요. 네, 맥주 진짜 정말 맛있어요. 맥주 진짜 맛있어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버거와 이렇게 맥주 즐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이프 하나 먹어. 아 네네네. 맥주 괜찮아요. 나이프 하나 먹어. 네네네. 잠깐만요. 무거운데 맥주 진짜 맛있어. 내가 자를 거야. 아니 여기 깨끗하게. 이거는 무슨 맛이지? 이거 입 안 된 깨끗한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왜 참아있다. 그게 머쉬룸. 깨끗한 거야. 베지터리한 거. 네. 뭐 하자는 거 있었어? 오리지널. 이게 되게 부드럽다. 빵이 부드럽다. 빵이 부드럽다. 아직도 돌고 있는 거야? 네.
안녕. 나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마지막에 방송에서 하지 못한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핫도그로 맛있어요. 핫도그는 아니 핫도그는 맛있는데 쉐이크는 진짜 별로예요. 핫도그는 기초. 여성분들은 아마 오리지널 버거를 가장 좋아하실 듯. 이거는 맛있다. 네, 그거는 괜찮아요. 햇볶음 맛있네. 근데 이거 몇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야. 햇볶 오리지널 햇볶음. 오리지널? 네, 한번 끓여보자. 네. 아직도 안 끝났어?